네, 김영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영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쁘신데.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가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이렇게. 네. 본래는 직접 나오셔서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예, 예. 예. 네, 이거 바쁘니까,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도 저희 자세히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네. 진짜 몰랐어요? 그 예산한 그 878억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영빈관이 878억이 네.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신문 보고 알았다고 총리가 얘기한 걸 보고 정말 제가 아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정부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네. 한덕수 총리는 그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던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청와대 저 비서관도 해봤고 한 경험상으로 볼 때 네, 네, 네. 이 국민들 내에서 요즘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정무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방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사전에 다 주요한 분들하고 의논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 중에서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총리한테는 당연히 이건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계획이나 혹시 야당이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예. 근데 총리가 그게 책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그 예산안이 도대체 누가 그 예산안을 집어넣었는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이 프로세스가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황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리가 그 800억이 넘는 예산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러니까 총리로서는 그런 이제 비판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작성하면서 아, 예. 이 기재부 장관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금 대통령께서 알았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대통령실의 예산을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했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논란이 되자마자 한 이틀 정도 만에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영빈관 예산 이런 거 정도면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예산이 들어갔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예. 상식.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네.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전임 정부도 다 했다 이러면서 당연히 밀어붙여야 정상이거나 예. 아니면은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설명을 좀 국민들한테 해보고 네네.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아주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취소하라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연이라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통령도 잘 몰랐던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 이 예산을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누구예요?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몰랐다. 그럼 누구예요? 영빈관 옮길 거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 우리 대정부 질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지상이었느냐라는 질의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게 국민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아 그런 이제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합리적으로 김영대 의원님, 네. 자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럼 그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준하는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권력 서열 1위라는 사람 그 대통령 부인 그렇기 김건희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네.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에게 아주 저 강하게 질책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확인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끝까지 이제 확인도 하고 예.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몰랐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누구 통해왔고 지시해왔고 그 예산도 기금으로 형성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고 해서요. 네. 보통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게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걸 관리하는 이제 기금인데 네. 대통령실 이저 주요 이제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영빈관처럼 지금 뭐이 책정돼 있는 예산이 878억인데 여기 뭐냐면은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건축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하려면 이게 행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금에 편성한 것도 굉장히 꼼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군요. 드러나지 그렇습니다. 않게. 그래서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프린트돼서 예산서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이 찾아낸 상황인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국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으로 영빈관을 신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다른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산 편성을 많이 해본 고대 전문가가 그 기금 속에 싹 넣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야 합의로 딜해서 하여튼 뭐 이거 기금이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을. 그런 예, 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영빈관 건축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건설사 또 하나가 구해왔고 이제 예. 영빈관이라고 하는 이제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돈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원래 저도 어 성북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네네네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부터 결정을 하고 그 부지를 사거나 아니면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지으려면 부지가 어디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 부지의 모양이나 넓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춰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아. 근데 지금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건축비 이렇게만 반영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부지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예. 그게 혹시 지금 용산 그 공원 내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잘 모르겠다.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일부 기사에 보면은, 인수위 시절에 네. 드래곤 힐에 영빈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드래곤 힐을 이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3천억이 넘게 듭니다. 추가로. 따라서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해서, 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496억밖에 안 든다고 하던 그 당시 인수위의 이 발표가 완전히 거짓말인데다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빈관 하나 신축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3천억 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합참 이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예산 소요까지 이제 합치면 1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영빈관 신축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단순한 그냥 이 일종의 대통령이 그걸 취소하라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특히나 대통령이 취소를 지시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온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산안 내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소해달라고 해도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대통령 영빈관 지으세요라고 하면은 네.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국정이 굉장히 사실 엉망이다.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이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몰랐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가 지시했느냐? 근데 그 지시 기금 속에 포함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한 라인으로 해서 이게 내려간 게 분명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기재부에서 반영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기재부 관료들 뭐 유명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제1의 권력이라고 지금 한간에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지시한 거 아니냐? 또 옮길 거야?
서울에서 우리 기자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의원님. 네, 그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래서 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입니까? 아유, 참,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이 국정농단 아니에요, 의원님? 꼭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파이팅 해 주시고요. 반드시 밝히셔서 네. 진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분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워낙에 논란이 많이 돼갖고 조문 없는 조문을 겨요. 예, 예. 어제 각종 취재라든가 정황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조문할 시간도 있었고 여지가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3시 반에 도착해서 네. 교통 상황 때문에 못했다라는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네. 걸어가기 싫어서 안 했는지 네.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 6시부터 진행됐던 리셉션이 7시에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이제 그 리셉션이 끝나고 가서 참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공식 행사가 윤 대통령이 11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한 10분이면 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그 조문 외교로 간다라고 스스로 밝혔던 네. 그 이제 외교 행보에 스스로 먹칠을 한 거다. 네. 이게서 이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그래서 이거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비판이 저는 그냥 비판이 아니고 네. 맞는 말이다. 예. 예. 그런 참 자괴감이 드는 예. 그런 자괴감이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느냐. 조문 외교 하러 간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각종 언론에서 저도 대서 특필했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조문은 정작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 아니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모든 국민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저희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단한 분이 멘토라는 분이 등장하고 그 동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 쪽에는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천공이라는 분이 뉴욕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 말씀이시죠? 네네네. 저도 그걸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 해명을 해야 되고 지금 뉴욕 가 있으니까요. 예. 저기 하여튼 아 참 이게 뉴스가 어지럽네요. 어지럽죠. 예. 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48년 이후에 과연 아무리 독재 정권 때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 말로 들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외교도 너무 아마추어고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논의 과정도 보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 저자세로 네. 일관하고 있어서 네. 정말 이게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시간이 워낙 바쁘시니까 네. 지금 국회의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일정 또 야당의 민주당의 대응 태세 대책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의원님. 네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냐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내에다가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설치를 해서 오늘 또 회의가 있고요. 네네. 체계적으로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을 밝혀낼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당내에 네. 이제 그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28명의 의원들로 구성을 해서 네. 이번 이 정기국회 내 정치 탄압계 문재인 정부 탄압분과 민주당 탄압분과 그리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탄압분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감사원의 돌격대식 이런 감사와 불법 감사에 네. 대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특검법 뭐 등을 이제 체계적으로 일정 관리를 해가면서 네. 이제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전열 정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정상적인 예, 예. 국회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우리 김용배 의원님 이렇게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직접 출연 저희들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들이 예. 응원하겠습니다. 채팅방에도 김은배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